예,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이번 광고 시간엔 얼굴이 뚫려서 나오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딴 거 좀 하려고 그랬더니 얼굴이 뚫려서 뭐 광고의 가운데서 나오길래 좀 실순가했더니 원래 광고가 저렇다고 합니다. 원래 광고가 저렇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예, 오늘도 1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우리 적귀 장희섭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가님. 매니저님 뭔가 헤어스타일이 깔끔해지셨는데요. 어제 이발했습니다. 어제 이발하셔서. 예. 아, 참 그 지난주 방송 보니까 네. 엔젤장이 왜 엔젤장인지 슈카님도 모르시고 정작 본인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왜 엔젤장이십니까? 그 엔젤장 탄생 비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생 비화도 있습니까 거기에? 이게 또 글로벌 라이브 고인물인 또 제가 알려드려야 되니까. 아~ 이게 한 꽤 오래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스탬프장이든 엔젤장이든 이 별명은 누가 지었을까요? 잠깐만요, 피디님 여기 전설의 고향 그 바닥에 까는 음악 좀 틀어주세요. 예예예. 예. 그러게요. 뭐 이 별명 지을 사람은 결국 정프로님이겠죠. 정프로님인데 이게 그 2부에 저희 이제 애널리스트 한 분이 나오셨는데 누군지는 비밀이고 철벽녀였어요. 철벽녀. 왜냐면 정프로님이 굉장히 이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네. 애드립을 치는데 철벽녀 하나도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정프로님의 애드립을. 애드립을. 그래서 예. 그냥 진짜 딱 정석으로. 발표만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약간 오고 가야 되는데 자꾸 막히니까 그러면서 딱 그 엔젤이 오셨을 때 아 근데 사실 장숙범 부장님도 받아주다 안 받아주다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정프로님이 좀 투정도 부리고 근데 아 장범 부장님은 천사였어 딱 이러면서 갑자기 어 우리의 엔젤 딱 이렇게 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엔젤이 네, 그래서 엔젤인 거예요. 듣고 보니 참 별거 없네. 별거 없네. 그러고 보니까 또 별거 없네. 아, 그 한마디로 예. 정프로님의 그런 그 근본 없는 드립을 예. 우리 엔젤 장님께서는 받아주셨다. 그것도 사실 한 반 정도만 받아주셨는데 예. 이 정도도 천사였다. 아, 그렇죠. 우리 예. 정프로님과 한번 그 술을 한번 드시게 되면은 정말 그 끝도 없이 나오는 그, 네. 그 참신한 그 네. 말씀 있으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황도 말씀해 주시죠. 일단 오늘 중국이 좀 많이 올랐는데. 가장 안 좋았던 데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뭐 항생테크가 7.06% 올랐거든요. 이거는 워낙에 많이 떨어져서 네. 그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느낌 있긴 한데 이게 올라서 이게 6천이 깨졌었어요. 네네. 이게 11,000까지 갔었는데 6천이 깨졌으면 50%가 빠졌다. 거의 예, 거의 진짜 거의 반토막 났었는데 주가 지수가 50%가 나갔는데 예, 오늘 이제 6,446이 됐으니 근데 7%가 오르긴 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수들도 뭐 1~2%대 올랐는데. 이거 뭐 때문에 올랐느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반등 재료들이 있는데 먼저 일단 지금 미국 시장 반등도 테이퍼링이 좀 늦어질 수 있는 유동성이 더 완화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와, 미국 시장 반등은 무섭죠. 정말 세더라고요. 나스닥 신고가 결국은 또. 예, 누가 뭐 한국 시장과 아시아 시장이 밀려서 미국 시장이 네. 흔들릴 수 있다 이 말을 누가 저한테 해주셨는데 네. 그 지금 전화를 안 받으세요. 한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중국도 그게 나왔어요. 이제 중국의 이강 인민은행장이 어제 이제 저녁인 것 같은데 좌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정적 경제 회복을 위해서. 신용대출을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아까 이제 조금 긴축 모드였거든요. 네. 통화정책. 그래서 유동성 완화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더군다나 이 자금이 과학혁신, 녹색발전,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키우고 있는 분야 그리고 공동부유니까 조금 사회적 약자인 뭐 자영업자나 이런 쪽으로 돈이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오늘 뭐 전기차 지원에 대한 언급, 소비 촉진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서 이쪽 섹터들도 나쁘지 않았고 또 재밌는 게 결국 또 코로나를 또 잡았어요. 이제 물론 데이터를 못 믿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중국 정부 발표로는 코로나를 또 잡았습니다. 그 지역 감염자가 어제는 0명, 오늘은 1명. 중국 14억 인구 중에 어제 코로나 걸린 사람이 0명이라는 예, 거죠. 예, 예. 오피셜 이야기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단하네요. 오늘 1명인데 아, 그 1명? 대신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닙니까? 0명에서 1명?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해외 유입자는 34명이 있었어요. 이건 안 쳐요, 여기는. 네. 해외가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가 9명 있는데 그건 또 안 쳐요, 얘네는. 증상이 있어야 걸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양성은 나왔는데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또 잡긴 잡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소비주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또 재밌었던 게 어제 징동이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3.32% 올랐는데 오늘 홍콩장에서 14.94%가 올랐어요. 뭔가 그 다르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오늘 아마 시간 지금 장전에서 한 8% 정도씩 오르는 것 같은데 제 증동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러면서 일단 어쨌든 알리바바도 9%대, 텐센트도 8%대, 메이투한 13%대 올랐습니다. 와,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기업이 예. 하루에 10%씩 오르고 뭐 7%씩 빠지고 이러면 그러니까요. 뭐 다른 말로 주식 할만 나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예. 변동성이 정말 예. 진짜 대단하죠.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그 아크가 아크요? 예. 저희가 하는 아크 캐시우드 예. 예. 캐시우드가 일단 그 중국에 약간 프렌들리 했던 그 유명한 투자자들이 중에서 레이달리오는 여전히 중국 포지션을 갖고 있고 또 손정희 씨는 신규 투자는 중단한다고 했었고 네. 이 아크는 캐시우드는 그냥 있는 포지션을 다 집어던졌었거든요. 네. 이런 논란이 나왔을 때 한 그 아크 총 ETF의 한 8% 정도가 중국 비중이었는데 거의 제로로 낮췄었어요. 근데 어제 아크 Q에서 아크가 이제 시리즈가 여러 개 있잖아요. 아크 Q에서 한 약 16만 주 정도 진동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게 얘네는 그 다음 날 무조건 레터로 보내주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뭘 사고 뭘 팔았고를. 네. 그게 나오면서 어쨌든 오늘 홍콩장에서는 환호를 한 거고 캐시우드가 다시 샀으니까 어쨌든 네. 앞으로 더 다시 중국 투자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샀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텐센트는 오늘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습니다. 한 23만 주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이 가장 안 좋았던 플랫폼 섹터의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좀 많긴 했죠. 가격이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 이제 째려보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절반 정도 빠졌으니까 언제 살까를 고민을 했는데 뭔가 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달래줄 만한 뉴스가 조금 나오니까 그냥 그렇죠. 들불처럼 들고 일어난 거네요. 그게 연달아 예. 나온 건데 거기다가 이제 주말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거긴 한데 나와서 관영 언론에서 공동 부유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너무 과격하게 뭐 하는 건 안 좋고 뭐 이렇게 선언적으로 뭐 목적 달성을 위해 밀어붙이는 건 안 좋고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공동 부유에 대한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공동부유를 이렇게 내용들을 좀 이렇게 까보면 사실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공동부유 그 하는 요강에 보면 너무 높은 고수익은 뭐 네. 개인이든 회사든 합리적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있죠. 뭐 개인도 너무 높으면 네. 좀 때려잡을 것 같고 그렇죠. 기업도 너무 높으면 뭐 가격을 낮춰야 될 것 같고 있죠. 그럼 실적이 잘 나오면 네. 결국 이거 다 뭐 기부나 이런 형태로 다시 나와야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요 보면은 보면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한 1년 동안 6개의 플랫폼 회사들이 한 기부액이 벌써 약 30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텐센트가 지난 4월 그리고 이번 8월에 각각 한 500억 위안씩 총 1000억 위안에 대해서 공동부유 프로젝트에 기부한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그냥 말이 기부지. 네. 사실 뭐 이렇게 말이 자발적인 기부지. 아 저도 할 것 예. 같아요. 제가 텐센트 오너라면 네. 뭐 18조 기부하죠. 뭐 하겠습니다. 네. 뭐 하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예, 예. 예. 지금 이런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조금 약간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은 좀 바뀌진 않았고요. 적절하게 조절하는 좀 뭐 지혜가 지금 중국 기업들한테 좀 필요한 시기인 건. 그러니까 안 버는 것도 이상하고. 예, 예. 일단 주식 시장에서는 좀 애매한 상황은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한 반등은 왔지만 어쨌든 뭔가 체크해야 될 건 계속 남은 시장이니까요. 그런 관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국 시장은 강하게 반등을 했고 뭐 미국 시장은 원래 강했는데 밀리지도 않고 올라갔는데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까? 예, 미국은 일단 어제 나왔던 큰 뉴스 중에 하나는 화이자랑 바이오엔텍이 그 개발한 mRNA 코로나 백신이 정식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를 제가 오늘 좀 들고 왔는데요. 아, 그동안은 정식 승인이 아니었나요? 긴급 사용 승인이라고 해서 네. 이게 정식 승인은 아니지만 좀 상황이 엄중하고 또 그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없고 딱 지금 그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좀 입증이 됐고 또 이 잠재적 효능이 잠재적 리스크보다 클 때 긴급 사용 승인을 해주거든요. 네. 긴급 사용 승인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제품명이 없었잖아요. 그냥 백신이라고 불렀죠. 네, 요번에 화이자 백신. 네, 제품명이 예.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FDA 정식 승인이 처음으로 이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이 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제품명이 생겼습니다. 코머너티라고 해서. 코머너티요? 예예. 예. 제가 지금 이제 백신 이야기 나와서 화이자가 될지 모더나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한 달 뒤에 백신을 맞으면 네. 코머너티 접종자가 되는 거군요. 예, 근데 사실 지금부터 만드는 게 코머너티고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제 라벨링이 그냥
아, 네, 그런 걸로 나오는데 또 동일하게 그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부터는 제품명 라벨링이 돼서 나오게 되고 이게 보면 홍보나 광고가 가능해요. 승인을 정식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를 병원에 직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영구적인 판매가 가능해요.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거는 긴급한 상황이 끝나면은 그 판매 허가가 끝나는 거거든요. 네네. 정식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영구적인 판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FDA에서 효능이랑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FDA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자기들이 정식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또 인정을 해준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이거를 정식 승인하고 말고 이미 우리는 뭐 못 맞아서 안 다닌 분들도 많고 젊은 분들 중에 다들 맞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예. 예. 근데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의 문제는 지금 안 맞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이던 타이던 이제 백신을 맞게 돼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정식 승인으로 인해서. 타이로 맞을 가능성이 생기는 건가요? 타이도 생깁니다. 뭐 끌고 가서 야 팔레 밀어? 네. 이제 놔야 되는. 네. 그 이제 백신 접종 의무화라는 게 네. 지금 부분적으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백신 접종 의무화? 근데 직종에 따라서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따 소개해드릴 텐데. 근데 아니 정식 승인도 되지 않은 약을 나보고 의무적으로 맞으라고 소송을 걸 수 있잖아요. 아, 그쵸? 그런 게 있을 수 있네요. 예, 그럴 수,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미국은 소송의 나라니까. 심지어 뭐 공화당 주지사인 데에서는 그런 좀 트러블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정식 승인이 남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반발하는 효과가 상당히 좀 위험성을 좀 낮출 수 있겠네요. 예. 줄어들 수 있겠죠. 자의적으로도 일단은 못 믿어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아 정식 승인이 났기 때문에 생각을 바꿀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자의적으로 이제 맞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그게 투영이 됐는데 네. 뭐 그 백신 기업들도 좋겠지만 이 그 접종률이 올라가는 효과는 분명히 생겨요. 그러다 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 항공, 레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제장, 오늘 우리장에서도 좀 반응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걸 좀 투자 아이디어로 삼으실 수도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이에 의한 게 뭐냐면 백신 의무화가 지금 가속화될 겁니다. 미국에서요. 이게 이제 미국 얘기인데 일단은 연방 공무원은 접종 의무화를 발표를 했고요. 네. 연방 공무원은 그리고 군이 이제 백신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군인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근데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교사나 이런 데도 지역별로 막 나오고 있는데 뉴욕시가 이걸 발표를 했어요. 공립학교 교사나 직원들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되고 날짜까지 정해줬어요. 날짜까지 정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미시간 대학은 정식 승인 뉴스가 나자마자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맞아라. 네.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학생들도. 그러면서 또 회사 중에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미국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이 백신 의무화를 선언을 했고 기한 내에 지키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했어요. 강하네요. 예. 예, 예. 그런데 여러 기업들이 이 정식 승인이 난 이후로 자기 회사의 직원들에게 좀 접종 의무화를 계속 속속들이 발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이에 의해서 맞게 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버티던 사람들이 예. 좀 맞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한 나라기도 한데 백신에 대해서 불신이 워낙 좀 강한 네. 문화가 좀 있어서 그런지 네. 의무화를 해야 맞는 뭐 이런 일이 좀 있는 거고 네. 워낙 안 맞으니까 그런 일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없어서 못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도 우리나라도 보니까 우리 나이 때 이번에 할 때 예약률이 뭐 60% 뭐 이렇게 70%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위에. 매니저님 죄송한데 우리 나이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나이대가 그 네. 설마 그 20대를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왜냐면 왠지 표정이 네. 뭐 우리 네. 나이대 하면서 뭐 20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죠. 저는 20대고 30대고. 아, 20대셨어요? 아, 근데 예, 뭐 그건 있죠. 아니면 예, 격동의 예. 70년대를 살으셨던 분이 왜 그러십니까? 아, 그렇죠. 우리 젊은 네. 분들이 사실은 이 백신 접종률이 좀 안 나오고 그러는 거는 네.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뭐 자기는 젊은 분들이 좀 걸리면 좀 안 아픈 몸이 좀 덜 아프고 위험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그 이 신청하는 기간도 사실 짧았고 병원에 가서 언제든지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되면은 네. 좀 그래도 우리나라 어떤 국민성상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좀 하고 있거든요. 엔드포인트는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네, 지금 다 뭐 70%에서 막 다 걸려 있잖아요. 네.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예, 예. 그런 그, 거는 국내 병원에서도 네. 이제 전화만 하면 전화 아니면 가면 독감 백신처럼 네. 뭐 네. 하나 놔주세요 하면 오는 날이 되면은 네, 네. 또 뭐 위드 코로나 또 한다고 요즘 뉴스도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빨리 좀 제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대파들이 있는데 보면은 텍사스 주지사가요. 공화당 그 소속인데 네. 이런 행정명령을 냈어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다. 이제 뭐 그런 자기 텍사스 주 내에 일부 단체나 학교나 회사나 이런 데서 니네 의무화하는 거 금지한다. 백신 의무 접종을 금지한다. 이런 행정명령을 냈거든요. 그럼 거기에 또 소송을 제기하는 학교나 이런 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주 법원에서는 약간 그 의무화 쪽으로 판결을 내주고 있어요. 그 주지사가 잘못했다. 네네. 이런 것들이 더 가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에 받는 사람들도 미국은 좀 빨리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참 대단한 나라인 게 그 마스크 착용하거나 백신하는 것도 이 정치적인 일로 끌고 가서 네. 자기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네, 맞아요. 뭐 씌워라 아니면 씌우는 거 금지해라 이걸로 싸우니까 텍사스 같은 경우는 약간 트럼프 전 대통령 그렇죠. 예. 그쪽이 전통적인, 입김이 세다 보니까 예.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네. 대단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일단 아까 우리 국내 얘기도 했었지만 그럼 잠깐만 우리 국내 백신 개발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이거를 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 전에 일단 백신 기업들이 이제 또 진검승부는 이 정식 승인이 났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년을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정식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정부가 일괄 구매하는 거는 이제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아까 병원에서 각자 알아서 맞을 때가 오겠죠. 그쵸, 예, 각자 예. 알아서 내가 선택을 해서 맞는 게 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은 병원에 직판을 하게 될 거고 소비자는 백신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백신 기업들은 가격을 자기들이 정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선호하는 백신의 가격이 비쌀 텐데 비싸도 우리가 찾아 맞는 백신이 생길 거고 네. 그런 시장 경제 논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정식 승인이 꼭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몇 년 후에는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약간 무한 경쟁이 되죠. 이제 백신이 부족하지는 않는 상황이 올 거고요. 코로나 백신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백신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죠. 뭐 독감 백신 맞으면서 네. 이게 어디 회사의 무슨 백신인지 알고 맞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뭐 독감 백신이다 네네. 아니면 뭐 수두 백신이다. 네. 무슨 뭐 백신이다 이렇게 알고 맞지? 이거는 화이자 거고, 그렇죠. 이거는 모더나 거고, 이거는 mRNA 맞아요. 방식이고, 뭐 이거는 얀센이야 이렇게 알고 맞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제 뭐 모두가 알게 코로나 됐습니까? 백신은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백신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백신을 좀 생각해봤는데 일단 쉽지 않은 상황이 들어온 건 맞고요. 네. 근데 완주는 끝까지 해야 된다. 백신 기업들이 예. 끝까지 만들어야 된다. 예,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백신 기업들의 최대 난관은 임상 참여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일단 네. 접종자가 너무 많고 네. 그리고 축하님 임상에 참여하시겠어요? 백신을 그냥 맞으시겠어요? 돈을 많이 주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많이는 못 준대요. 이게 국제적인 뭐 협약에 의해서 예, 예. 예,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항상 리포트를 내게 돼 있고 네, 많이 못 주도록 그래요? 예, 예. 국제 협약도 있어요. 돈 더 끌려고. 네, 그래서 뭐 그런 보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예. 기업이 많이 주고 싶어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많이 못 주는 그런 제한이 좀 있는 걸로 봤습니다. 아니 이게 백신 임상 시험이라는 게 대조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맞고 누구도 안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약군.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요. 네. 그게 가능하겠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말씀 잘하셨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게요.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지금까지 화이자나 모더나가 했던 그 임상은 유효성 임상이라고 해서 이제 위약군과 백신을 맞는 사람들을 수만 명을 해서 이 중에서 얘네 중에 몇 명 걸리고 얘네 중에 몇 명 걸리고 하는데 일단은 내가 위약군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임상을 안 들어가죠. 그럼 더더욱 안 들어가죠. 네. 남들은 백신 맞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윤리적으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더나랑 화이자가 임상을 할 때는 백신이 없었잖아요. 네. 내가 임상을 참여를 안 하면 위약이든 백신이든 아무것도 못 맞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네.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내가 선택하면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임상 참여자 중에 2분의 1의 확률로 이 사람들은 위약을 놔서 진짜 코로나가 걸려서 만약에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임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임상을 하기로 했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3상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비교 임상이라는 걸 하기로 했습니다. 비교 임상은 뭐냐면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그 백신과
그리고 지금 임상을 하는 백신을 이렇게 반씩 맞춰서 위약은 없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중화항체 생성도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동등하거나 우월하면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걸로 하는 그런 임상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만 명 필요 없고 한 3천 명대 좀 필요한 걸로 했는데, 근데 이것도 쉽지가 난관이 있습니다. 무슨 난관이 있냐면, 물론 이것도 이제 그럼 이게 제대로 된 임상이냐, 뭐 우리나라 뭐 그 질병 뭐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국제기구에 이걸 인정해달라고 본인들이 노력을 하겠다. 네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비교 대조군인 그 비교 백신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구하는 게 되게 어렵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가 일괄적으로 구매한 지금 백신 있죠, 맞는 백신. 네네. 그거는 임상으로 쓸 수 없도록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정해져 있대요. 그럼 어떤 백신이 필요한 건가요? 그 회사에 가서 내가 이런 비교 임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백신을 이제 얻어와야 돼요. 뭐 화이자나 모더나한테 비교 임상용 백신을 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요청을 해야 돼요. 따로. 예. 근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경쟁자가 생기니까 자 안 줄 수 있다. 그렇죠.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경쟁자 진입을 왜 우리가 도와주냐가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비교해서 우리보다 좋으면 그 뭐 득이 될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이 비교용 백신을 구한 데는 SK 바이오사이언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만들어주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랑 협상을 해서 그거를 비교 임상으로 쓰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보면은 뭐 3,990명을 모집을 했는데 심지어 거기 내국인은 우리나라 사람은 93명밖에 모집을 못했어요. 3,800명은 그럼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뭐 여러 나라, 특히 백신을 구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모집이 잘 되겠죠. 약간 제3세계에 가서 한다는 거죠? 이런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이 비교 임상으로 준비를 하는데 백신을 못 구하고 있고, 그냥 우리는 그 위약 임상을 하겠다고 한 업체가 그런 제3세계에서만 하겠다는 업체도 하나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구하기도 어렵고 비교할 수 있는 것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더나랑 화이자는 내년, 내후년 되면 가격이 확 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뭐 웬만한 나라 수준이 되는 나라 국민들은 돈 내고 맞겠죠. 1년에 한 번, 두 번이니까. 근데 네. 그거를 맞을 수 없는 수많은 저개발 국가들용 백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장을 노리고 하긴 해야 됩니다.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시장은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또 백신 주권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백신 개발 능력이 향후 또 다른 그런 바이러스가 왔을 때 엄청난 이게 자산이 될 수 있겠죠. 한번 해본 게. 이게 기존 기술이 아니라 그 mRNA라는 백신 기술이 이번에 네. 처음 사실 등장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백신 기술은 사실 우리가 한번 완성을 해봐야, 지금 뭐 델타라 그러지만 오메가가 올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뭐 20번째 뭐 30번째가 올 수 있으니까 이거 뭐 완료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특히 말씀하셨던 mRNA는 사실은 이거를 그 바이오엔텍이나 모더나는 2008년, 2010년부터 이거를 연구했던 애들이에요. 네. 그걸 지금 또 쫓아가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해야 되는 또 이유가 뭐냐면, 이게 mRNA 백신이 얘네가 모더나도요,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뭐 감염병도 했지만 암, 심혈관 질환, 자가 면역 질환에 백신 또는 치료제를 연구하던 회사거든요. mRNA로. 네. mRNA는 그 단백질을 몸 안에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성공을 해놓으면 다른 데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진짜 암 백신도 나올 수 있는 게 mRNA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히 뭐 열심히 좀 개발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 대한민국이 또 바이오 하면은 뭐 다른 나라들의 열정에 밀리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쵸. 우리나라가 사실은 코로나 오기 전에 네. 뭐 코스닥을 바이오들이 휩쓸고 휩쓸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시가총액 상위 보면은 바이오들이 뭐 아직도 주름 잡고 예,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국은, 대한민국은 바이오에 미친 나라다, 진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오, 어떻게 맞아요. 저렇게 바이오에 공격적으로 돈을 넣을 수가 있냐. 네. 정말 모험 자본이 위대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사실 우리는 그거 보고 들어간 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네. 그럼에도 이 대한민국이 어떤 제2 반도체 이후에 제3이나 제2의 물건이 뭐가 있냐 그랬을 때는 지금 송도의 그 바이오 기업들 들어서고, 우리 뭐 SK 뭐 바이오 사이언스, 바이오팜, 뭐 네. 요즘에 뭐 삼바, 뭐 셀트리온 생기는 걸 보면, 야, 딴 건 몰라도 대한민국이 바이오에서 제2의 반도체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많이 하거든요. 시장 사이즈도 되고. 맞습니다. 또 자본도 도와주고 있으니. 그렇죠. 예. 뭐 자본 조달도 되고. 자본 조달이 네. 바이오 시장의 자본 조달이 대한민국만큼 활발히 되는 나라가 없다라는 소식을 제가 옛날에 들었어요. 맞아요. 대형사 말고 이런 풀뿌리 이런 네. 스타트업도 바이오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린대요. 그렇죠. 예. 아, 물론 뭐
기술이 좋아서 몰리나 이거는 네. 가격이 이제 많이 움직여서 몰리긴 하지만 그만큼 그런 거긴 하지만 게다가 바이오 네. 시장이 또 반도체 시장만큼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크죠. 더 크죠. 사실 뭐 인류의 목숨을 구하는 그런 산업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네. 이렇게 대한민국이 바이오에 정말로 미친 나라라면 네. 바이오가 한권 해주지 않을까 네. 기대를 강력히 하고 있거든요. 그 국내 바이오에 조금 좋은 소식이 또 어제 있었습니다. 또 뭐 있었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뭐 그 우리나라 바이오의 그 백신이나 진단을 제외하고는 좀 어려웠었어요. 특히 항암제 개발하는 기업들이 바이오텍들이 어려웠었는데 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으면 또 화이자가 또 큰 뉴스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게 화이자가 어제요. 그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 혈액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캐나다의 트릴리움 테라퓨틱스라는 어려운 예, 바이오텍을 인수를 예, 했는데 예. 뭐 22억 6천만 달러의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고요. 네. 주당 18.5달러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얼마였냐면 6.09달러였어요. 두 배 줬네요. 세 배죠. 아, 세 배 줬네. 네. 네. 그래서 어제 188%가 올랐습니다. 이 기업이.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 슈카월드 재료잖아요. 188%. 재료는 아니고 제가 갖고 있었으면 사랑할 뻔했는데. 근데 이 차트 보면 기구한 게 작년 말에 20달러까지 올랐다가 6달러까지 빠졌다가 이제 다시 18달러로 올라갔는데 왜냐면은 요 화이자가 원래 한 그 2,500만 달러를 출자를 조금 했었고요. 한 2% 정도 지분. 근데 이번에 네. 잔여 발행 주식 다 인수하기로 했어요. 다. 그냥 예. 기술이 좋았나 보네요, 회사가. 네, 그래서 일단 이게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축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바이오의 모든 이런 M&A나 딜이 감염병, 특히 코로나에로만 집중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항암제, 자가면역 질환, 뭐 심혈관 질환 이런 쪽으로 조금 소외됐었는데 다시 이쪽으로. 왜냐면 암쪽으로. 이제 예, 다시 이쪽으로 이런 M&A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업종은 결국에는 M&A가 되고 라이센스 딜이 되면서 자꾸 산업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래 왜냐면 중소 바이오텍들은 이걸 삼성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라이센스 아웃을 하거나 M&A 당하면서 자기들이 엑싯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면 이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큰 수혜주는 인수될 수 있는 후보인 중소형 바이오텍이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항암제 개발 바이오텍들에도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빅파마들이 다시 이쪽으로 관심이 쏠려서 집중을 하게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 딱 코스닥 시장 보면요.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던 항암제 개발하는 바이오텍들의 반등이 나름 좀 의미 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연결돼서 우리 시장까지 예. 좀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요즘 대한민국 시장의 그 바이오 시장은 굉장히 신기한 게 네. 삼성전자가 오르면 바이오가 빠지고 바이오가 오르면 삼성전자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늘 같이 올랐어요. 다행히. 예, 양쪽을 들고 있으면 이거 해찐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물론 오늘은 뭐 둘 다 좋긴 네. 했는데 뭐 반도체 시장도 반도체 시장이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바이오로 먹고 사는 네. 그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유럽 시장 잠깐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일단 유럽은 오늘은 좀 재미가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뭐 유로스톡스 한 0.13% 빠지고 영국도 한 0.37% 빠지고 독일만 한 0.18% 올라가는데요. 미국은 그래도 오늘 플러스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선물이 좀 상승폭 줄이네요. 나스닥은 0.09% 플러스 그리고 다우는 0.1% 그리고 S&P 500도 한 0.1% 플러스 거의 다 그냥 보합 수준에 있다. 네, 유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1부에서는 미래에셋증권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과 이제 중국 시장 너무 뜨겁게 올랐죠. 워낙 바다 얘기는 하지만 많이 오른 중국 시장과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서 드디어 이런 우리가 맞는 백신들이 정식 백신이 됐고 또 바이오 쪽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광고 보시고 이제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대신증권의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님과 우리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 9월 달에 요즘 시장 전망 그리고 또 테이퍼링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